안녕하세요. 트라이어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초밥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초밥! 오늘도 초밥 첫 번째 집,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소신초밥. 입간판을 보시면 영업시간과 휴무일 등이 나와있고 내부를 보시면 아담하지만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테이블은 보시다시피 4인석으로 4개가 있었고요. 깔끔하죠? 가격은 저렴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모든 초밥을 먹었습니다. 초밥의 영롱한 자태를 보시죠. 아, 맛있겠다. 따뜻한 우동이 함께 나왔고요. 오뎅 우동인데 국물이 칼칼한 게 좋았습니다. 자, 와사비 풀어주시고. 좋아요. 초밥과 우동 흡입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국물도 좀 먹고. 이게 오뎅 우동이 진짜 좋았던 게 맵지 않은 칼칼함으로 입안을 정리해주는 느낌?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죠? 깨끗하게 먹었죠? 잘 먹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아파트동 입구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제가 이 소신초밥을 첫 번째로 택한 이유, 바로 이 참치초밥.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